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진당이라고 부르는 패륜 정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쉽게 말해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감옥 보내고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 다 감옥 보내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패륜아 선배 첩을 깨차고 살고 장모 뒷배를 봐주고 범죄 혐의가 노후하고 공직자로서 징계를 받은 이런 범죄자 패륜아 윤석열을 데려다 대통령 만든 부분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차라리 박근혜가 훨씬 나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당은 박근혜가 나았다면 윤석열이 얼마나 패륜아인지 국민 여러분들 분명히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일어난 후에 국민의힘의 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왔습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유족들을 폄하하고 모욕 발언을 하고 심지어 어제 패륜아 김상진은 이태원 참사 유족한테 무슨 팔을 꺾고 폭행을 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패륜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패륜아 김상진 그리고 전광은 목사, 목사에서도 제명당한 두 사람이 집회를 주도해서 우리 촛불행동 집회를 방해 집회를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나 이런 걸 못 하겠죠. 아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막가파식 배륜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벌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이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패륜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면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무슨 돈이나 바라고 정권 퇴진 운동이나 한다고 이렇게 왜곡하는 국민의힘 패륜 정당 국민의힘을 우리는 분명히 다음 대선이나 총선 때는 몰락시켜야 된다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패륜 정당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에 대해서 발언자들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런 패륜 정당이죠. 비리 정당이죠. 범죄자 집단들이 다 모여있죠.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정말 국민들한테 신망을 받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대륜아들만 모아다 범죄자들만 모아다 이렇게 대통령실을 꾸리고 국민의힘 정당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다음 총선 전에 국민의힘이 해체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내일 모레 토요일날 중대문 앞에서 진행되는 촛불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